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.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. 지금 이제 배성원 씨나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일 1,000만 원어치 사 먹고 일제 점프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뭐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. 1번, 나 안 먹었다.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.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? 2번,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?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. 3번,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, 김용, 유동규가 먹은 거다. 4번,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.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.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.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보니까 기자님들하고 뭐 간담회 비슷하거라든가 식사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.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.